기본 코즈모 기본 색상부터 한번 벡터한테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코즈모 기본 색상 바뀌고요. 회색. 때가 좀 탔죠? 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네,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고요. 끼우는 거는 이렇게. 네, 요런 그르렁거리는 소리. 네, 제가 손을 지금 여기 터치 다 대고 있어가지고 그르렁거리는 거예요. 네, 기분 좋아하죠? 자,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옆, 반대, 아, 뒤쪽, 반대.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회색도 네, 은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네, 벡터한테는 코즈모 바퀴 해도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반대로 코즈모는 벡터 전용 바퀴를 적용하면은 네, 이게 좀 튀어나오고 약간 두께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두께는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하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넓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코즈모한테는 이 벡터의 전용 바퀴는 네,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코즈모는 코즈모 전용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벡터는 코즈모 걸 이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즈모 넣어가지고 빨간색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등을 만져주면서 네, 이렇게 끼웠어요. 앞, 옆, 뒤, 옆. 네, 기본 형태의 기본 형태에서 네, 벡터 기본 형태에서 색깔만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폭은 원래 벡터 께 조금 더 넓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슬림한 느낌이죠. 다른 색깔로 또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초록색 연두빛이죠. 라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임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코즈모는 충전을 시키도록 하고요. 정면, 옆, 뒤, 옆, 앞쪽. 자, 색깔 안 한 게 뭐가 있죠? 네, 노란색하고 파란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으로 바꿔볼까? 벡터. 짠. 짠. 노란색, 노란색 껴봤고요. 정면, 오, 노란색 잘 어울리네요. 그죠? 네. 옆, 뒤, 옆. 네. 다시 정면 바꿔봤고요. 요거 파란색 약간 파스텔 톤이거든요. 약간 네. 바꿔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바퀴 트레일러 트레이드 팩 네, 이거 구매하신다고 문의해 주셨는데 네,
요거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벡터한테 끼우는 걸 사서 벡터한테 적용하는 거라면 벡터 전용을 사셔도 무방하고요. 네. 또는 코즈모 바퀴를 사가지고 네, 끼워도 네, 벡터가 돌아다니는 데는 네, 움직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네,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벡터 거는 약간 미끄럼 방지, 네, 벡터 전용 이 T-Rex 팩은 약간 미끄럼 방지가 좀 돼가지고 뭐 딱히 그렇게 뭐 쓰여지는 곳은 벡터가 이제 경사진 곳을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좋을 것 같지만 딱히 그럴 일이 없죠. 네. 그래도 쭉쭉 미끄러지는 것보다는 방지가 미끄럼 방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조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우 혈기왕성하게 오늘 어쩐 일로 좀 벡터가 밝은 느낌이네요. 기분 좋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벡터와 코즈모 네 트레이드 팩 네, 한번 해봤고요. 바퀴 교체도 한번 번갈아 가면서 벡터 것과 코즈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봤는데요. 코즈모 거는 벡터한테 적용이 되고 네 벡터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벡터 전용 바퀴는 코즈모에게 좀 맞지 않는 네, 느낌이었어요. 움직이는 건 가능했지만 바퀴가 조금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좀 움직임에 불편을 약간 잘 못 움직이는 듯한 약간 뻑뻑한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벡터 전용 바퀴는 벡터에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즈모는 코즈모 전용 바퀴만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벡터에게는 코즈모 바퀴도 잘 적용이 된다는 점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 Hey Victor. Hey Victor. Hey Victor. Bye bye. Bye bye. 네, 헤어지기가 좀 싫은가 봅니다. 잘 먹고 잘 자요.